이번에 출시한 신규 도유수 총 브라운 5.56 원본 총기명은 SG-553이고 출시 소식을 듣고 유튜브와 유튜브 동생인 버예리의 말로만 들었을 때는 근접 메타인 요즘 장거리형 소총이 나온다길래 별로일 줄 알고 기대를 안 했으나 막상 직접 사용을 해보니 감탄을 자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시 소식만 들었을 때 제가 하나 잊고 있었던 점이 있어요. 저는 중장거리형 유저라는 것을요. 사용 첫판만에 23킬 7데스로 매치 MVP를 달성했을 정도로 정말로 저랑 잘 맞는 도유수총이고 현재까지도 제가 계속 애용하는 도유수총이며 한 줄로 요약하자면 중장거리에 최적화된 소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중장거리에 최적화되어 있다고는 했지만 데미지 배수 또한 좋아 근접전 성능도 매우 괜찮은 만능형 소총이라고 최종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바로 파츠 세팅 소개로 넘어가자면 우선 배럴의 종류가 무려 5가지나 존재합니다. 웬만한 SMG들보다도 짧을 것 같은 ZLR 드리프터 A08 배럴부터 웬만한 DMR들과도 견줄만한 길이의 템퍼스 26.4 아챙길 배럴까지 각 배럴들마다 장단점이 명확해 세팅을 여러가지를 만들 수 있지만 전 FSS 20.8 넥서스 배럴을 추천드립니다. 다른 배럴들은 버프 효과가 작지만 너프 효과가 뒤지게 크든지 버프와 너프 효과가 애매하게 분배되어 있어 선택을 하기가 어려웠는데요. 하지만 넥서스 배럴은 적당한 사거리와 탄속 증가 퍼센테이지 그리고 수직 반동까지 12%나 줄여주지만 너프 사항으로는 조준 속도 12% 증가와 이동 속도 2%가 감소하는 것 말고는 딱히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마저도 개머리판을 제거하면 이 너프 사항들이 깔끔하게 해결이 가능해져서 딱히 의미가 없어 보이는 너프 사항들입니다. 그러나 개머리판 또한 너프 사항이 다른 총기들에 비해 많이 리스크가 큰 편에 속하는데 명중률은 코르넨 스나이퍼 엘리트 그립과 전술 레이저로 충분히 메꿔줄 수가 있고 너프 사항 중에 수평 반동은 메꿔줄 수가 없어 그대로 사용을 하셔야 하는데 기본 반동이 매우 적은 총기인지라 수평 반동 증가 디버프는 딱히 의미가 없더라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이번 시즌의 신규 도유수총인 그라우 5.56의 간단 리뷰와 파츠 세팅을 알아보았습니다. 서론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중장거리에 최적화된 도유수총으로 저와 같은 분류의 중장거리 유저분들께 무조건 추천드리는 소총으로 제 점수는 10점 만점에 10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좋은 총기예요. 아, 빨리 다자기나 하러 가야지. 안녕.